안녕하세요, 여러분. 뚜기뚜기 캠핑입니다. 자, 진짜 너무 오랜만에, 굉장히 오랜만에,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. 참, 이 코로나가 사람들 정신을 그냥 왔다 갔다 쥐었다 폈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, 저희도 물론 뭐 지금 교육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, 저희도 이제 직격탄으로, 맞죠? 맞을 수밖에 없고, 정부 지침을 또 따라야 되는 수밖에 없는데, 그러다 보니 조금 본의 아니게 중간중간에 이제 저희가 영상을 찍는다고 찍긴 찍었는데, 좀, 뭐, 100% 노지를 다니다 보니까, 뭐, 어르신들이 옆에서 노래 틀고, 술 드시고, 뽕짝뽕짝거리고, 이제 그런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, 저희가 많이 이제, 제대로 된 영상을 담지를 못했어요. 근데, 지금, 파도 소리, 들리시나요? 자, 이것은 동해입니다. 동해이고요. 저희가 요즘에 일이 끝나면, 기본적으로 한 3시간? 3시간 반 정도 이동을 해서 이제 찾아오는 곳인데, 저희도 오늘 처음 왔어요, 여기는. 뭐, 와본 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, 자료 수집을 해봐도 별로 뭐 이제 이곳에 대한 정보는 없더라고요. 그냥 일단, 제가 최대한 하는 쪽으로 해보고 찾아보고, 이거 누가 가르쳐주지는 않아요, 이런 부분들은. 그래서, 또 이제 일 끝나고, 한 3시간가량 달려서 또온 곳입니다. 온 곳이고요. 너무 좋아요. 일단 너무 좋고, 주차된 차들은 있고요. 주차된 차들은 몇 대가 있고, 지금 조용해요. 파도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. 너무 좋아요. 그러니까 이제 뭐, 캠핑장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, 뭐, 이제 뭐, 장박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, 그런데 저희는, 저도 이 생활을 한 지는 한 20년이 돼 가는 것 같고요. 그 안에 뭐, 텐트, 그 다음에 뭐, 산속에 가서 잠도 자보고, 루프탑, 뭐,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, 거의 100%, 노지 캠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노지. 아이들도 노지를 워낙 좋아하고, 조용한 거 좋아하기 때문에, 또 이제, 열심히 또 머리 굴리고, 지도 검색하고, 자료 수집하고, 결정을 내려서 온 곳인데, 물론 3시간 넘었지만, 여긴 너무 현재로서는 너무 좋아요. 그리고 조금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. 조금 전에 도착을 했고. 파도 소리 너무 좋습니다. 너무 좋고. 그러니까 이제 또 저희가 이제, 지금 저녁 시간대라, 이쪽 분위기를 많이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, 제가 이제, 요즘에 또 예전에 하다가 접은 낚시에 또 취미가 꽂혀갖고 우리 아들, 딸하고 같이 또 이제 많이 못 잡더라도 조금은 아이들이 이제 뭐 작은 걸 잡든 큰걸 잡든 손맛을 느끼니까 그거에 대한 또 애들이 또 재미를 또 느끼니까 이제 또 그런 것 때문에 사람 많이 없는 곳. 아, 낚시하시는 분들 너무 많은 데 가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. 뭐 담배 냄새. 일단 제가 담배를 안 피기 때문에 애들도 담배 냄새 너무 싫어하고 뭐 낚시하시는 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좀 그렇다 보니까 그럼 뭐 답은 하나 제가 피해야죠. 그분들 이제 다니시는 곳에서 뭐 제가 담배를 피지 마라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피해와야죠. 피해와야 되고 이제 좋은 곳 찾아갖고 이제 특혜 얻으러 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온 곳입니다. 너무 좋고요. 그래서 이제 요 근래에 저희가 이제 저희 가족 모두 그리고 뚱이뚱이 캠핑 사랑해 주시는 분들께 제대로 된 인사를 못 드려서 오늘 늦은 시간인데 이 껌껌한 오밤중에 제가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또뭐 재미난 영상이 될지 안 될지는 뭐 저희 이 캠핑이 일상이다 보니까 저희한테는 또 소중한 추억 만드는 그런 계기도 될 것이고, 저희 영상 보시면 소소하게 아마, 도움되는 글, 그다음에 팁,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. 제가 이게 머리가 조금 안 따라가다 보니까, 똑똑하신 분들처럼 설명은 잘 못해요. 근데 이제, 이게 이제 저는 배웠다라기보다는 그냥 긴 시간 동안 제가 이제 해오면서 터득한 것들이 몸에 밴 것들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
그런 부분들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또 하나, 이거는 진짜 말씀드려야 되는데, 노지 공개들 많이 말씀들 하세요. 노지 공개들. 근데, 노지 공개를 하면, 저희는 좋을 수도 있어요. 회원수도 늘고, 이제 그 노지를 보기 위해서 들어와 주시는 분들도 많을 수는 있겠지만, 저희는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, 노지 공개는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이건 뭐, 제 마음대로 공개해서 많은 사람들 와갖고, 뭐, 올지 안 올지, 그거는 모르겠지만, 노지가 망가지는 것을 너무 보기 싫고요. 그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봤고, 이제 노지를 가도 가끔 가다 보면 새벽에 싹 오셔갖고 제 옆에다 쓰레기 버리고 가시더라고. 새벽에 되게 많아요, 그런 분들. 희한하게 그런 분들 많아요. 그래서 뭐 카라반이 잘못됐다, 뭐 모텀이 잘못됐다, 차박이 잘못됐다, 낚시, 이게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, 일단 오픈이 되면 노지가 100%다 망가지더라고요. 그래서 노지 공개는 뭐 제가 저희 아시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조금은 말씀은 드리지만, 노지 공개하는 거는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즐거운 시간이 될수 있도록 오늘 또 내일 뭘 할지 잘 짱구를 굴려서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미난 영상 내일 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 너무 조용해서 크게 말을 못 하겠어요. 들리는 건 파도 소리요. 하늘에 떠 있는 건 별밖에 없습니다. 너무 좋네요.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몇 시죠? 또 11시가 넘어가서 간단하게 밥을 먹고 고기를 먹고 내일 새벽에 일어나서 또 이제 낚시를, 바닷고기는 뭐못 먹는 고기가 없으니까, 그래서 뭐라도 잡아서 또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거할수 있는 거 선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자, 그러면 일단은 하나, 자, 요게 신문지에 싸져 있습니다. 신문지에 싸져 있고요. 여기 뭐냐면 고기예요, 고기. 고기인데 왜 신문지에 싸갖고 왔냐면, 이 장시간 카라반으로 여행을 다니다 보면 냉장고에 음식을 넣어놓는데, 이게 가정용 냉장고가 아니기 때문에 음식이 야채, 고기, 밑에는, 아래쪽은 고기는 잘못하면 맛이 가요. 상하고, 야채는 100% 얼더라고요. 그래서 신문지를 싸서, 야채나 고기 같은 경우 신문지를 싸서 카라반 안에 보관을 하면 야채가 얼지를 않고요, 고기가 얼지를 않고, 그러니까 왜 보면 이제 카라반가에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다 보면 냉이 빠지고 이러다 보면 그 온도에 민감한 고기 같은 경우는 시더라고요. 그래서 신문지를 싸서 놓으면 신선도 유지. 네, 그 다음에 장시간 넣어놔도 얼지 않고요. 물론 야채는 수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확 얼어버리더라고요. 그러니까 신문지에 싸놓으면 장시간 이동 시 신선한 고기와 신선한 야채를 드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요 하나 또 잔머리 굴린 팁이에요. 자, 이제 불이 됐으니까 일단 고기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다리살이요, 그 다리살이고, 돼지 다리살. 1점, 아니다, 아니다, 아니다. 3kg에, 냉동인데 3kg에 얼마더라? 19,000원 정도 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요거를 잘 먹는 메뉴 중에 하나인데, 요렇게 예전엔 양념을 만들어 갖고 제가 이제 뭐 숙성을 하고 했는데 귀찮더라고요. 너무 귀찮아 갖고 고기를 사면 양념을 따로 사요. 양념을 사 갖고 한 2, 3일 전에 재워 놓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먹으면 여러분들, 웬만한
고기 있잖아요. 고기보다 그냥 저렴하고 맛도 좋고 조금만 손이 가면 음식을 맛있게 드실 수 있죠. 자, 요런 형태입니다. 요런 형태. 그래서 이거를 숯불에 구워서, 왜 고추장 불고기 그 팔잖아요. 고추장 불고기. 가서 먹으면 비싸요. 뭐, 물론 그것도 가능하겠지만, 이 캠핑 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저도 이제 제가 장을 봐요. 제가 장을 보고 와서 이제 음식을 하는 편인데, 물론 와이프도 잘 해주죠.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먹으면 싸고 맛있고, 3kg에 19,000원 정도 하니까, 3kg를 나눠보면 되겠죠. 한 4봉다리 정도만 나눠도 와서 한끼 먹고 하는데, 그러면 양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. 양이 굉장히 많아요. 왜? 다리살, 전지, 후지. 물론 전지가 더 좋고, 후지가 조금 덜, 이제, 맛면에서 좀 덜하기는 한데, 양념을 하고, 양념을 잘 하고, 숙성을 시키고, 숯불에 구면 전지나 후지나 제가 봤을 땐 똑같아요. 맛있어요. 그러니까, 아이들도 워낙에 좋아하니까, 뭐, 아이들도 잘 먹죠. 저희는 오면 삼겹살은 잘안 먹어요. 네, 삼겹살은 나서 거먹거나 뭐 하거나 잘 하지는 않고요. 요런 고기 먹으면 삼겹살은 솔직히, 네, 삼겹살이 나쁜 게 아니라 뭔 맛인지 모르겠어요, 솔직히. 원래 고기 먹을 때도 양념 맨 마지막인데 또 그게 잘안 되잖아요. 양념 고기가 맛있으니까. 그래서 오늘 요거에 많이 먹지 않고 간단하게 소주 한 잔만 하고 내일 새벽에 일어나서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보이시면, 지금 해가 뜨고 있죠? 참 이쁩니다, 이뻐. 자, 일반 닭 아니고요. 토종 닭입니다. 토종 닭. 토종 닭으로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. 이거 되는지 안 되는지 아무것도 안 했고 그냥 지금 현재 생닭입니다. 뭐 밑간이고 뭐 하나도 안 했어요. 예열한 더치오븐에 넣겠습니다. 이게 몇 시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보통 로스트 치킨을 하면 저는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약불로 계속 은근하게 익혀지거든요. 물러질 때까지. 얘는 토종이라서 놓고. 자, 봉인. 그냥 널널하게 한 두세 시간 해보려고요. 토종 딱은 아시죠? 질겨서 못 먹는 거. 저렇게 그냥 먹으면. 거의 다 됐어. 지금 몇 시니? 막 떨어져.
이게 토종 닭이야. 그냥 일반 닭이 아니라서 씹을 때 어때? 쫄깃쫄깃해? 그지? 어, 그게 질기지만 않는다. 자, 토종 닭이고 한 마리 10,000원 정도 잡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봉다리 채 갖고 와서 물로 씻고 뒤에 지방 덩어리 잘라내서 갈매기 좀 먹여주고 그다음에 더치오븐에 넣고 딱 2시간 하고 5분 뜸들였어요. 저기 쫄깃쫄깃하고. 이 토종 닭 먹으면 일반 닭못 드시는 거 아시죠? 강추. 자, 술은 낮술입니다. 조금만.